오늘은 5월 16일입니다. 자, 오늘이 어떤 날이냐면요. 2023년도 대망의 이제 R&D 정부 지원 사업이 끝이 난 날입니다. 오늘 마감이에요. 그래서 저희 기업들은 어제까지 이렇게 다 제출을 했고요. 제출을 하고 이제 마지막 이제 최종 점검을 받는 기업 딱 하나만 남겨놓고 전부 제출했습니다. 전부 제출하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 R&D 사업이 이제 막바지로 치달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 마감인 과제들이 이제 소부장 일반, 그 다음에 이제 소부장 이제 제도약, 그 다음에 시장 대응형 제도약까지였습니다. 그러니까 특징적인 건 뭐였냐면 이제 시장 대응형이라고 해가지고 업력이 7년 이상이고 매출이 20억 이상인 기업들이 지원할 수 있는 과제가 시장 대응형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올해는 1월달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아예 없고 하반기에는 이제 매출 20억이 안 되고 업력이 7년 넘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업력이 7년 넘으면 R&D를 뭔가 하기에는 어렵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심지어 매출도 20억이 안 넘으면 그 기업은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없다고 봐서 과제가 거의 없어요. 근데 제도약 과제라 그래가지고 업력이 7년 이상 됐는데도 불구하고 매출 20억이 안 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R&D 과제를 이제 하반기에 이렇게 이제 특별히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뽑지는 않습니다. 한 20개 정도밖에 안 뽑으니까 실질적으로 진짜로 이 바늘구멍, 예, 진짜 뚫기라고 봐야죠. 경쟁률이 뭐 10대 1, 뭐 20개니까 전국에서 기업이 200개, 300개 이상 지원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제 저희 기업들은 작은 희망을 가지고 또 큰 꿈을 위해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원을 해서 자 어제까지 과제 제출을 마치고 저는 포천에 있는 기업을 또 가고 있습니다. 이 포천에 있는 기업은 이제 베개, 기능성 베개 관련 업체예요. 근데 이제 사실은 창업 지원 사업인 초기 창업 패키지를 지원을 했는데 탈락을 했어요. 3월달에 지원했는데 탈락을 했고요. 안타깝게 탈락을 했는데 시장성은 있어요. 기능성 베개가. 왜냐면은 이 목디스크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그리고 또 기능성, 그러니까 수면 부족이라든지 거북목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현대인들 스트레스가 많고 또 스마트폰 때문에 잘못된 자세를 취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은 조금 시장성은 있는데 거기다가 심지어 또 기능성 베개 하면은 이 고밀도 폼 이런 걸 나중에 또 이제 반려견 쪽으로 또 적용할 수도 있고 하니까 시장성은 있었는데 사대보험 가입자 수도 좀 적고 그 다음에 또 특허는 있었어요. 특허는 있는데 연구소나 벤처가 또 설립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조금 외형적으로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행히 그나마 이제 데이터 바우처 사업에 또 선정이 돼가지고 약 1,500만원에 DB를 또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DB를 구매해서 랜딩 페이지 만들고 또 그 랜딩 페이지를 바탕으로 해서 마케팅 자동화를 또 하고 그 다음에 또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네 이런 사업들을 또 5월, 6월달부터죠. 6월달부터는 또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이 레퍼런스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내년에는 또 창업파 자금 지원했을 때 선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는 이유는 일단은 하반기에 우리가 이제 어떤 로드맵과 어떤 준비를 해서 내년도 2024년도 상반기에 이제 지원 사업에 이제 실패가 없을 수 있도록 전략을 잘 짜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략을 짜러 가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아까 바우처 사업 선정된 거 선정된 바우처 사업을 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같이 예,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이제 과제 제출을 마감을 하고 예, 달려가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과제 제출하고 나면은 좀 홀가분한 기분으로 좀 쉬어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고 또 열심히 또 네, 업체를 상담하러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아마 또 가서 상담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